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숙명여대 대비법입니다. 시험일이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자, 작년도에 논술 경쟁률이 26대 1이었는데 올해 25대 1 약간 줄었죠. 자, 경쟁률은 25대 1, 26대 1. 자, 시험 치는 학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과대학, 가족자원경영, 아동복지, 사회, 과학, 법, 경상, 영어, 영문, 미디어, 의류학과에서 입문 논술을 봅니다. 자, 120분 동안 두 문항 통합 논술인데 교과 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사고력 측정입니다. 공통 문항을 폐지했는데 그 공통 문항은 자연계와 인문계의 공통 문항 그거 폐지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 문항 두 문항만 존재합니다. 자, 천자 내외로 글쓰기 하는데 2시간에 2천자, 한 문항당 천자, 문익과 통합형 공통문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인문계열 문항만 존재합니다. 자, 수험생들의 수준에 비해서 높은 난이도의 문제. 그 말은 딱 보는 순간 허걱, 숙대 끝났어,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 가진다 이거. 왜? 숙대를 응시하면 다 어렵다 이거, 학생들은. 문제 수준이 다 어렵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거 숙대 붙겠어 이런 생각하지만 어려운 와중에서 오답을 적게 쓴 학생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자, 문이과 공통 통합형 문제 폐지돼서 인문계만 출제되는데 그래도 제시문의 길이와 수준은 상당히 길다. 자, 일단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제시문이 좀 쉬워졌다, 짧아졌다, 그런 장점은 있다 이거. 인문 문항으로 구성되는 변화가 있었고 기존에 출제된 공통 문항의 제시문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인문계 학생들한테 굉장히 낯설고 또 자연계 글과 함께 주어지기로 했다 이거.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다 이거. 그래서 조금 쉬워졌다 이거. 공통 문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교과 통합형이기 때문에 제시문의 제재는 굉장히 다양한 교과 영역, 즉 사탐의 교과 영역 다 나올 수 있다 이거. 아홉 과목 다 나올 수 있다 이거. 그리고 인문 문항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문항이 난이도도 더 높고 그리고 글자수도 더 아니 글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1번이 45점이면 2번이 55점. 이렇게 배점이 10점 높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보면 2018학년도까지는 공통 문항의 경우에 기억, 성 불평등,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 이런 게 나왔다 이거. 그리고 인문 문항은 소수자 문제, 처세와 주체적 삶, 사회의 근기 이런 게 나왔다 이거. 자, 그래서 현실의 문제 의식을 담은 보편적 주제, 즉 현실의 문제점이 나왔다 이거. 그러다가 이제 문제 유형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비교하라, 설명하라, 분석하라, 논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 특히 설명하라, 비판하라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도 출제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이 문제 봐봐.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게 2020 뭐야? 다를 활용하여 해결 가능성을 논하라. 즉 대안을 제시하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 매미와 서술자가 지닌 가치관과 공통점을 서술하고 독립생활자의 삶의 태도를 평가하라, 비판하라 이거. 공통점 찾고 비판하라 이거. 그래서 문제 유형은 요약은 논술의 기본이니까 패스하고 주로 비교, 비교하라, 공통점 비교하라, 그리고 비판하라, 즉 삶의 태도를 비판하라, 가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를 파악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거. 그래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비교, 비판, 대안, 설명 이렇게 나온다. 요약은 그냥 기본이다 이거. 자, 2019학년 기출문제 보면 가해 문제 상황을 나의 입장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고 다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라.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나를 요약한 뒤, 나를 요약한 뒤 이와 연관하여 가의 헤이케 후손들의 행동을 설명하고 요약 설명하고 다의 논지에 입각하여 가의 서술자의 과학적 추론을 논하시오. 자, 가의 상황을 참고하여 나와 다의 주장을 비교하고 그냥 나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의 현상을 분석하라. 이제 이게 2019학년도 기출문제였다. 그래서 숙대 논술 대비법 읽고 분석할 글과 자료는 여전히 많다. 그러니까 독해가 너무 길다 이거. 그래서 빨리 읽고 많이 쓰는 천자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총 2천자를 2시간 안에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논술을 대비가 좀 뻑뻑할 것이다, 퍽퍽할 것이다. 숙대 논술 어렵다 이거야.
기출문제하고 연습문제를 통해서 준비하자. 기출문제는 박교수님이 인강으로 찍어놨으니까 그 기출문제를 보고 연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습문제는 숙대 유형의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문제로, 즉 예상문제로 한번 준비를 해봐라 이거. 풀어봐라 이거. 현강에서 제공되는 문제들도 있겠죠. 자, 제시문과 현실문제 연결, 이해, 추론, 비교 이런 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견과 대안을, 특히 대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봐라 이거야. 다음에 교과과정 이해했어.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나 보편적인 인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숙대 논술 문제는 형식상 교과 통합형이다. 하지만 내용상 문제 해결형이다. 그 말은 교과서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사탐에서 답을 찾자. 자, 교과 통합형 논술의 특징은 통합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지문은 인문, 예술, 사회, 자연 모든 교과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인문, 예술 이것뿐만 아니라 사탐 그리고 과탐의 모든 교과 영역에서 나올 수 있다. 교과서에서 나온다. 그 교과서에서 제출한다. 그리고 반드시 문학일 경우에는 다종 교과서에서 실리는 거 찾는다. 자, 그리고 인문 문항의 경우 교육 과정과 관련된 주요 저작의 인용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전을 사용할 수 있다. 원전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제시문 낱개가 아닌 제시문 간의 관련성이다. 제시문 하나하나하나를 독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과 제시문 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게 아니까 긴밀성이 있다. 그래서 국어식 독해가 아니고 논술식 독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국어식 독해는 제시문 하나만 읽는 거잖아. 제대로 읽는 거지만 논술식 독해는 제시문 간의 관계를 읽어내는 거야. 자, 문제 해결형 논술이란 것은 제시문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고유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해결책 대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한다. 아, 문제는 여러분이 창의성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창의성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사탐 교과서에 답이 있다 이거. 문제 파악, 다양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핵심적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주제를 설정하는데 파악한 문제를 바탕으로 주제를 자기가 설정해서 능동적으로 이를 토대로 주장과 근거가 조화를 이루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거. 야, 이게 쉽지 않은 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트릭스 만들어라. 이거. 매트릭스 만들다 보면 답이 보인다 이 말이야. 쓰기는 자, 일단 천자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문장 쓰기 연습을 해야 되고 천자 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교수님이 만들어놓은 매트릭스 보고 베껴쓰기, 재생하기 이런 것 좀 열심히 해보면 천자 쓰는 연습이 될 거다 이거. 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연필이나 검정색 볼펜, 연필 사용 가능하니까 지우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볼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 불가능하니까 교정부호 사용해야 된다 이거. 그럼 뭐가 유리하겠냐 이거. 연필이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연필 쓰면 되는데 연필이 있잖아. 좀 잘 나오는 연필 써. 잘 나오는. 샤프심을 잘 조절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구점에 가면 샤프심 좋은 것도 있어. 그런 거 쓰라 이거. 답안에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하지 마라. 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라. 제시문 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라. 자, 질문 읽고 제시문 읽어라 이거. 뭐 논제부터 읽고 제시문 읽어라. 무슨 말이야? 논제에 대한 답할 준비를 하라 이거.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하지 당위적인 도덕적인 얘기 쓰지 말고 분석을 하라 이거야. 결국 외운 답안지 쓰지 말고 이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시문을 분석해서 요구사항대로 글을 쓰라 이 말이야. 자, 숙명여대 논술 대비법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데 실제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을 강의를 듣고 그리고 매트릭스 출력해서 그거 보고 재생하는 연습 해보라 이거.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